대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50만 민족살인마 김일성이를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 종교 사교를 만들어 신으로 숭배하는 어둠의 달빛 종북주사파 문제악무리와 싸우는 태극전단 대인어김입니다. 노회찬 투신자살이 타살로 보이는 명백한 13가지 정황증거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드루킹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저들의 간악한 기도를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 고층에서 떨어진 사람은 건물에서 1에서 2m 이내의 거리에 떨어지게 된다. 17층과 18층 사이 계단에 노회찬의 옷이 있었다고 했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 앞정원에 떨어지거나 조경용 나무에 걸려 살아나거나 다친 사고나 자살 사고를 보도로 보아 잘 알고 있다. 그곳의 그 작은 창문으로 겨우 기어나와 수직 낙하로 투신했다는 시나리오인데 어떻게 아파트에서 6에서 7m 거리까지 날아갔단 말인가? 4명이 장정이 노회찬의 팔, 다리를 붙잡고 옥상 등의 활동이 자유로운 곳에서 멀리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면 전혀 불가능해 보인다. 산 사람이 고층에서 투신자살하면 사체 주위가 피범벅이 된다. 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터져 나온다. 노회찬 사체 사진이나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피가 안 보였단다. 이 말이 나오자 그 주위에 피가 있었다는 변명들이 나왔다. 사체는 피가 응고되기 때문에 법의학에서 사체가 옮겨지기 전에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인 팩터가 된다. 노회찬은 살해당한 후에 던져졌다는 글들이 SNS에는 지배적인데 틀린 생각들이 아니다. 3. 노회찬의 얼굴이 망가져 알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고층 투신 자살자는 본능적으로 머리 충격을 회피하며 떨어지는 패턴이 있어. 대개는 얼굴 아닌 머리가 깨지고 다리와 척추 등이 부러지며 심한 경우 내장들이 튀어나온다. 4. 노회찬은 효자라고 한다. 이런 사람이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려고 어머니 집에 가서 죽을 수 있을까? 고층 빌딩은 우리나라 어디나 다 있는 것이 아닌가? 전태일이도 어머니에게 연락한 후에 불에 타 죽었다. 좌파들은 그것을 분신 자살이라고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법의학자들의 고백에도 지금까지 분신 자살로 믿고 있다. 오 노회찬과 어머니 집에 통화를 도청한 사람들이 특검에 가서 진술하기 전에 살해를 결정한 것이 아닐까? 6. 노회찬의 유서가 결백하다기보다는 인정하지만 억울하다는 논조였다. 노회찬이 죽음으로조차 결백을 주장하려 했다면 유서에는 인정하기보다는 부전과 억울함이 주제가 돼야 한다. 노회찬 하나로 마무리하고 끊고 가려는 악마의 세력이 도모한 살해극으로 보기에 안성받춤이 아닌가? 7. 아무도 17, 8층에서 뛰어내린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경찰과 언론은 17, 8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단정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17, 8층에서 뛰어내렸을 개연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수사 후에 발표를 해야지. 저렇게 단정적으로 발표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지 그곳에 옷이 있었다고 확실한 사실처럼 주장한다면 범죄의 개연성이 높다. 팔 부검을 안 하려 한다. 현재 노회찬의 시신은 변사체일 뿐이다. 변사체의 법적 처리 절차의 제1번은 부검이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가족들의 바램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검경, 언론 모두들 이것은 둘째이다. 경찰 직무집행법상 변사체의 기본은 부검이 그 첫 번째이다. 그로 인해서 옥상 투신 자살인지, 길거리에서 누구에 의해 살해된 것인지, 길거리에서 술 먹고 비명행사인지 등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공권력을 가진 자들은 최소한의 초동조치조차 하지 않고 덮으려고만 한다. 노회찬이 타살된 것이라면 부검이 가장 핵심이 되는 확고부동한 증거인 것이다. 지금 공권력이 하는 짓을 보면 노회찬의 변사체를 빨리 화장 처리해서 증거물을 없애려 들 것이 분명해 보인다. 9. CCTV 없는 아파트 따. 이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 10경비원이 사체 발견 직후 맥을 잡아봤더니 이미 맥이 끊어진 상태라고 했다. 쿵! 소리를 듣고 뛰어간 경비원이 맥을 짚어봤는데 끊어져 있었다면 노회찬은 한참 전에 죽었다는 것 아닌가? 건장한 인간의 심장은 뇌 손상 등의 외상으로 쓰러진 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은 계속 뛴다. 즉 당장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며 심장이 제일 나중에 멈춘다는 뜻이다. 또한 피 흔적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11.
무엇보다 기레기 언론들이 노회찬을 마지막 희생자로 몰아가는 데에는 악의 기획살인자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 아닐까? 드루킹이 자신들의 목을 조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획한 살해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바란다. 12. 이게 기획살인이었다면 이러한 타살은 노회찬 뿐만 아니고 개, 돼지 국민 누구라도 악의 세력에게 눈밖에 난다면 보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국민들에게 공포와 협박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D-Day가 공교롭게 23일이었다. 타살로 보이는 노면이의 부엉바위 자살극도 23일 날이었지 않는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각각 해는 다르지만 5월 23일에 첫 재판을 받게 하여 복수라는 의미를 전달한 악당들이 아니었던가? 악의 세력을 분별하는 국민의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극전단 대인 어김